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름 석자만 보셔도 존재감을 드러내신 우리 박성훈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환영의 박수 그리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오랜만이네. 여러분들 보니까 기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밖에 복도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당으로 들어와 주시죠. Everybody. 되게 천천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사님하고 있으면서 너무 이렇게 부드러워진 거야. 이 분위기가 너무 착해졌어요. 전도사님 그래 다 들어오셨으면 제일 앞자리로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얼른 자리를 잡으세요. 네. 저는 청년부를 작년까지 하다가 꿈의 나라 우리 아가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첫 예배를 갔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 가니까 좀 어색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겁내지 말라고 여기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탁 안아줬어요. 저를 수고했다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아멘 하잖아요. 아멘 진짜 크게 해요. 귀가 아플 정도로 크게 하고 너무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이렇게 청년부에 오니까 기뻐요. 지난 금요일날 시니어 수련회에 가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니어 아이들이가 여러분 나이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나잖아요. 1년밖에 안 나는데 거기는 정말 아가들 같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나름 대학생 됐다고 저 뒤에 앉아서 딱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들이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기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했던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요단강 앞에 서서 이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치열하고 이게 피비린내가 나는 참혹한 전쟁이 두려운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가지고 뭐 전쟁이란 전쟁을 전쟁다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 무서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하는 이 설교가 이 세 번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꽤 중요한 디렉션이 되는 겁니다. 인트로덕션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연이 멜 깁슨이 나오는데 멜 깁슨이 이제 앞에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부하들을 앞에 두고 연설을 해요. 그 스피치가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귀관들을 무사히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해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맹세한다. 우리가 적진에 투입되면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내가 제일 나중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No one left behind. 미군의 어떤 좌우명 같은 거죠. 우리는 모두 죽든지 살든지 다 함께 고향 땅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멋지죠. 제가 거기 있었으면 저 장군을 따라서 내가 정말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멋진 연설을 합니다. 때때로 영화나 글들을 보면 이렇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장군들이 부하들 앞에서 멋진 연설들을 하죠. 뭐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기기 위해서죠. 분노가 불타오르게, 용기가 솟아오르게.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제 엄청난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 세 번의 메시지 속에 우리가 꼭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이 스트레리지가 뭐고 전략이 뭐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다 뒤로 하고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Sola Scriptura, 오직 말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그 수단은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은 그냥 모세가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40년 광야를 몸으로 부딪히면서 몸으로 깨달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치밀한 계획도 방대한 조직도 수많은 경험도 숫자도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외우고 옆 사람과 나누고 지켜가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있도록 해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모세의 메시지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지금의 세대보다는 다음에 나타날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목놓아 호소하는 그런 호소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다 함께 아멘. 그렇죠. 좀 비슷한데. 이만 확 떠나가게 해야 되는데. 꿈의 나라가 그리워라. 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라. 이게 모세가 불안한 거예요.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때 무슨 짓 했는지 알고 계시죠?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니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민족이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뚜렷하게 봤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열 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아침마다 내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에워싸고 가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 땅이 쫙 갈라져서 다 빠져 죽고,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끊임없이 거절해요. 모세가 불안했어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번 염탐하고 돌아와라, 한번 서치해봐라, 인베스티게이션 해봐라. 그래서 12명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10명이 손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거기 못 간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과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200만 명이 짱돌을 들고 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급히 옮기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불안해요. 지금도 이런데 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교회들이 있죠. 그 이민 교회들이 가끔 코스타나 여러 가지 집회를 하면 그 이민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 옵니다. 뉴질랜드에 와요. 그러면 목사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발 우리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었습니다. Next generation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더 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직 젊은데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고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 민족들이 자녀 교육에 쏟는 애정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최고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 자녀들 좀 잘 살면 좋겠다, 기도도 많이 했어요. 미국에 이민가 있는 이민교회의 대부분의 기도는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미국에서 좀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방향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한국 코리안 이 민족을 세계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만들어주셨죠. 지금은, 예전에는 좀 다르지만 지금은 코리안이라는 브랜드가 꽤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질문해 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 다음 세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내 신앙 한번 생각해 봐요. 정직하게 내 신앙을 이대로, 지금 이대로 쭉 가지고 쭉 살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까?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예배에서 오는 그 기쁨, 죄에 대한 그 고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 애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과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아웃리치를 해봤습니다. 왕가레이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또 뭐 있었지? 또 뭐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로토루아, 타우랑아.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 나이 되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거기 가서 정말 마음 아팠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말해요. 전도를 하면 우리 할머니는 진짜로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자기를 한테 교회 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죽어도 안 듣고 그랬대요, 자기가.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애쉬를 바다에 뿌리면서 바다의 신께 드렸대요.
마오리 신이죠. 바다의 신께 뿌렸대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젠가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면, 와, 우리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나는 준비가 돼 있는가? 나의 자녀가, 또 나의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 그 이후의 세대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물론 이 질문에 어느 누가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참 자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유는 다음 세대의 위기가 조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신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 Silent Exodus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탈출. 오래된 얘기죠. 1996년 Christian Today라는 미국에 있는 신문에 헬렌 리라는 한국 사람이 발표한 저널에 있었던 말인데, Silent Exodus, 소리 없는 탈출. 미국의 한인 2세들이, Second Generation이 한인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직장을 얻어 사회를 진출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실이죠. 한번 PPT 보여주시죠. 북미의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전후 몇 퍼센트가 교회를 떠날까? 대학 졸업 후에는 몇 퍼센트가 떠날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몇 퍼센트쯤일까? 한국은 어떨 것 같아요? 합동측 교회, 합동측 교회라고 자료는 발표되어 있지만 제가 고신측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몇 퍼센트 정도 교회에 주일 학교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예 없어요. 몇 퍼센트쯤일까? 매년 몇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날까? 한번 결과를 좀 보시죠. 이게 현실이에요. 70% 정도가 교회를 떠나고, 대학을 졸업하면 90%가 교회를 떠나고요.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절반 정도의 교회가, 하프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죠? 우리 시니어에서 올라온 청년들 함께 올라왔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몇 명 정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둘러봐요. 작년에 올라온 친구들이 98년생인가? 97학번은 97학번은 아니죠? 97년생. 아, 제가 88학번이라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저는 88년생은 아니에요. 88학번이에요. 97년생들 한번 이렇게 봐봐요. 주변에 지금 교회에 내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남아있지? 96년생들, 95년생들, 94년생들 한번 돌아봐요. 아니, 이렇게 그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 말고 나와 함께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을 계속해서 자라왔던 아이들이 중에 몇 명 정도가 지금 교회에 남아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선교 학계에서도 수직적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수평적 선교는 horizontal이죠. 이게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이것을 수평적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직적 선교,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는 것을 이제는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미션이라고 얘기해요. 웃긴 얘기도 있어요. 저같은 이렇게 기성세대가, 저는 아직 기성세대가 아니고 이렇게 청년기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 대학생들한테 혹은 조금 더 넘어서 고등학교 중학교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거의 외계인하고 얘기하는 게 그거랑 비슷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제가 예를 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대학생이니까. 한국 예예요. 예문 1. 새로 전학원에 봤어? 쩔어. 응, 난 금사빠 예약. 무슨 말 모르겠죠? 나 홍대 갔다가 레알 장미단추 봤어. 너도 마찬가지야. 쥐지. 해석은 이렇습니다. 새로 전학원에 봤어? 쩔어. 너무 멋있더라.
응, 난 금방 사랑에 빠질 것 같아. 두 번째, 나 홍대 갔다가 장미단추. 멀리서 볼 때는 예쁜데 가까이서 보니 완전 못생긴 여자 봤어. 너도 마찬가지야. 조용히 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밥, 그림 하나, 이 카톡 대화예요. 뒤에 하나 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하죠? 바빠? 뭐예요? 여러분 그래도 좀 낫네. 우리 성인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겁나 바빠. 밥은? 나 밥 먹으러 가요. 아직 안 먹어. 마지막 뭐예요? 아, 이게 미음인지 이음인지 안 보이구나. 맛있게 먹어, 이런 말입니다. 언어가 달라졌어요. 여기에 이민사회는 영어가 더 추가돼요. 기성세대와 이민 그 다음 세대는 이제 거의 우리 영화 나오죠. 외계인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컨택트 뭐 이런 영화처럼 이제는 거의 이제 암호를 써서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죠. 벌써 이 자료가 2011년 자료입니다. 워크래프트 나오니까 비웃는 목소리들이 들리는데 그렇죠. 제가 이 동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화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스타 강사로 오셨던 권상길 목사님께서 미국 이민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영주권, 성공, 밤낮 없이 뛰어다녔고 자녀들에게는 영어가 중요하다, 성공이 중요하다, 정착이 중요하다. 아빠 나는 한국교회 적응을 못하겠어요. 너 언어가 안 돼요. 미국 현지교회 나가라. 막지도 않았고 권장하고. 신앙교육? 그건 교회가 하는 거지. 뭐 우리는 바빠. 부모님들은 바쁘니까. 신앙교육은 교회가 하는 거지. 교회에 다 맡겼어요.
지금 잠깐 방황하지. 그러나 나중에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야. 미국 이민교회의 교인들이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려놓고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미국의 이민 2세들이 부모님들이 그걸 간절히 바랬겠죠. 바랬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꽤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봉이 뭐 세 자리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00만 불이 넘는 거지 연봉이. 30대 초반에 집 사고 차 사고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살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왜 사는가? 모든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은 어떻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목표를 잃고 의미를 잃은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쾌락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민 2세들이 마약, 섹스 엄청납니다. 자마라는 Jesus Awakening Movement in America, 그 무브먼트가 생긴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권 목사님이 사실 저희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뉴질랜드 목회자들 모아두고 미국 교민들의 피눈물 섞인 후회를 제발 반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의 부모님들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나누면서 부모님들이 꽤 반응하시고 감사해하고 그랬지만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조금 늦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준비하면 뉴질랜드의 다음 세대는 분명히 바뀌어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은 그것을 지원하겠죠. 서포트 하겠죠. 그래서인지 제가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이 설교를 나눌 때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가들이 있는 부모들이었어요. 목사님, 정말 제가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하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준비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 정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모가 먼저 은혜 받아서 전하라. 심플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겠죠. 그런데 또 많은 부모님들은 그냥 교회를 학원처럼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꽤 있었어요. 믿음 학원처럼. 그러니까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처럼 시간 맞춰 데려다 주고 페이하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다시 데려가고 그러면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겠지. 교회 집에 와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빠한테 질문하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질문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한테. 그렇게 했던 결과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 모세가 지금 시대 부모 세대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수준으로 얘기해요. 어떤 수준이냐? 6장 5절이죠. Hold my heart.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 쏟고 정성을 다 기울이고 힘을 다 바쳐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의 비하인드 미닝이 뭐예요? 그래야 너도 살고 너의 다음 세대도 사는 거야.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 자녀들의 행동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신앙 전수를 해야 될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부모들입니다. 이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최초의 교육기관이고 교육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삶의 모범으로 증명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해야 됩니다. 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렇게 큰 일을 만났는데 기도를 하시네. 내가 봐도 이건 진짜 큰 가정의 위기야. 뭐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영주권이 안 나오고 추방 날짜가 막 가까이 오고, 그런데 부모님이 불안해하거나 불평하거나,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기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 아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엄마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이 그런 말을 자녀들에게 들어야 해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와서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죄송합니다, 간사님인데 집에 가면 악녀야 악당이야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애들이 정신분열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분열이 막. 어쩌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부모 세대들 전부가 자녀들에게 대하여 간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간증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돈이 하나님이야, 성공이 하나님이야, 공부 하나님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교회는 주일날 가는 거야. 돈이 중요한 거지. 엄마, 내가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제가 일하는 거랑 조금 해서 일 쪽에 좀 시간을 좀 줄이고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 영혼을 돌보는 일 좀 하고 싶어요. 정신 차려. 그러면 다른 애 시켜, 다른 애. 이런 말을 부모에게서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아, 그래,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돈이구나, 그 생각이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부모가 먼저 은혜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해주세요. 내가 여러분들의 아멘이라는 소리라도 듣고 좀 마음에 안심을 하게. 아멘 하십시다. 10년 있다가 20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을 이 모습 그대로 좀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도 10년 후면 나이가 지금보다 더 들겠죠, 20년 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 이끌고 데려와서, 목사님, 제 자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울면서 찾아오지 말고, 우리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한대요,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그만합시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부모님들이? 목사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럼 내가 말은 안 해요. 내가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지요. 속으로 잘 좀 하시죠. 왜 이제 와서?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지금 집사님, 이 아이가 지금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집사님, 이 아이가 지금 좀 더 기도해야 돼요. 말씀드렸는데, 되게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누군지 밝힐 수 없지만, 여러분의 선배예요. 지금 여기 없어요. 막 상상하고 그러지만, 누굴까 막 궁금해하지 마요. 우리 교회 어떤 굉장히 직분자였어요. 그걸 상상하지 마요. 지금 없어요.
그 아이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 어머니, 이 아이가 지금 교회를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폼 세븐이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렇게 되었더라. 여러분 꼭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마음, 이 순수한, 아직은 여러분들 순수합니다. 내가 자세히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순수함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여전히 좀 낮고 좀 못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점점 자라다가 아름답게 그 신앙 그대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참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읽을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거 내 혼자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확실히 전도사님이 착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읽고 안 따라오면 내일 아침까지 설교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협박하면 안 되는데. 6장 7절부터 8절 9절까지는 계속된 반복입니다.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성경에는 특히 히브리어에는 비교급과 최상위급이 없어요. bigger, best 뭐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강조하고 싶으시면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 반복하면 엄청 중요한 거, 세 번 반복하면 세상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번 반복한 거예요? 네 번, 다섯 번.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도록 해라. 가정에서 그렇게 해라. 학교에서 그렇게 해라. 교회에서 그렇게 해라. 참 안타까운 사실은 가정이나 학교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짧은 시간만 교회에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가정에서 총 1년에 1년 있는 시간이 2,920시간, 학교가 1,820시간, 그리고 교회가 약 200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교회에다가 자녀 교육을 맡겨놓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200시간 가지고 3,000시간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2,000시간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이 신앙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냉장고, 화장실, 그 아이 책상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커서 하면 잘 안 따라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같이 가르치시고 말씀을 보고 밥을 먹는 걸 가르쳐주시고, 일어날 때는 말씀을 보는 거야, 자기 전에는 말씀을 보는 거야. 그래서 살과 피로 이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이걸 별로 강조를 안 하고 이렇게 휙 지나갔어요. 그런데 학교 쪽에서 이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하나 발표가 됐어요. 읽으시면, 보시면 아 막 공감을 할 텐데,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 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보 만들기. 학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보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분이 뉴욕 공립학교에서, 퍼블릭 스쿨이죠, 26년 동안 교사를 지낸 존 테일러라는 교사가 교사들의 일곱 가지 죄 이러면서 쓴 거예요.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볼게요. 학교는 아이들한테 피라미드 속 돌덩이처럼
우열의 잣대로 누가 더 나은가 점수로 딱딱딱딱 자기 위치를 가지도록 길들인다. 빠져나오는 생각은 잘라버린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뭘 할지 몰라 시키는 일만 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정해지도록 기다리게 한다. 우수한 학생이란 시키는 것을 잘 따른다는 의미이다. 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는 가정과 사회를 취약하게 만든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활발한 접촉을 막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을 뽑아먹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격과 인격으로 이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교육이 진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좋은 하나의 모델을 발표했는데, 1629년 식민지 시대 뉴 잉글랜드 세일럼 마을에 청교도 퓨리탄이죠, 청교도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운영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한우리교회도 우리 목사님의 비전도 그렇고 제 생각도 같아요. 교회가 그 유치원 그리고 프라이머리 그다음에 뭐예요? 있잖아요. 하여튼 그 엘리멘터리 미국 얘기인가? 칼리지 이렇게 쭉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싶은 게 한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전을 좀 함께 꿈꾸고 이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텐데, 이 세일럼 마을의 퓨리탄 교회가 학교를 세웠는데 뭐 재정이 많겠습니까? 뭐 위대한 선생님을 불렀겠어요? 교과 과정이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짜져 있겠어요? 그냥 인격으로 인격을 가르친 거죠. 마음으로 마음을 가르친 거죠. 내 자녀처럼 부둥켜 안고 말씀으로 가르친 거지. 근데 결과가 놀라워요. 그냥 퍼블릭 학교 다닌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폼5쯤 됐는데 벌써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폼7까지의 교과 과정을 다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기였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격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다른 사람 돕고. 그래서 한 2년 3년 남잖아요. 뭐 합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멕시코로, 또 저기 중앙아시아로. 2년 3년 남는 게, 왜냐하면 교과 과정을 다 이수했으니까. 그 돌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몰몬교 알죠? 몰몬교. 모르는 표정 짓지 말아요. 다 아는 거 다 알아요. 몰몬교가 있는데 미국에 그 50대 기업이 있습니다. 굉장한 기업들이죠. 뭐 애플 밖에 생각이 안 나네. 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뭐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이 이력서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이력서에 몰몬교다라고 적혀 있으면 대부분 뽑는대요. 우수한 인재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직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1년 혹은 2년 동안 해외 봉사를 한대요. 알죠? 이렇게 그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 제가 아웃리치만 가면 만났어요, 그분들을. 그럼 그게 뭐냐? 다른 문화권에 가서 세일즈를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봉사를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다. 내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이것이 크리스천 백그라운드예요. 우리 제자들,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자녀들을, 아니 전 교회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에 나가서 봉사하고 돌아오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평생에 결혼하기 전에 1년 혹은 2년 아무런 보수를 받지 말고 하나님과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정말 어려운 곳, 그런 곳에 가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퓨리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을 때 정말 그 아이들이 5년 10년 정도 앞서고 너무너무 멋있는 아이들이 변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풍경을 좀 반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아마 그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이런 교회 풍경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아침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 첫 아들, 왼쪽에 둘째 딸, 손이 이제 모자라니까 이게 한 명은 걸리고 세 명, 뭐 여러분들은 한 다섯 명 나오세요. 더 나오면 좋지만 일곱 명 이렇게 나오면 좋죠. 저도 더 나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 주일 예배에 정문을 딱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산가족이 되는 거예요. 얘는 기쁨의 나라로, 얘는 꿈의 나라로, 잘가, 안녕, 더 다시 보자, 무사히 돌아와, 뭐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게 한우리교회 주일 예배 풍경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통합돼서 예배를 보고 이런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런 분위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흩어져 버려요. 이게 좀 바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꿈을 꾸십시오. 아, 내가 내 자녀들과 함께 두 손을 잡고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신앙을 함께 해야 되겠구나. 아,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수요 예배 부모님들과 나오는 분들도 있고 본인은 막 되게 힘들겠지만 일부 예배도 같이 나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계속 전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애들이 무슨 그렇게 긴 예배 시간을 참아내냐, 애들이 뭔 설교를 그렇게 이해하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개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꿈의 나라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쉽게 해야지, 애기들이니까 동영상도 보여줘야지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요. 제가 꿈의 나라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내가 오해했지. 몇몇 꿈의 나라 어린이들이 딱 저 옆에 모여오더니, 제가 좀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딱 오는 거예요.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뭔가를 한다.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태블릿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 틀어놓은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딱 보고 또 이렇게 보고 제 얼굴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한다. 목사님. 왜냐 이렇게 힘을 딱 들여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3살짜리 애들이 보는 거잖아요. 우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애들 막 동조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결국 그날 그 동영상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패밀리 서비스가 있었어요. 한 두 달 전이에요. 제가 예배 사회를 마치고 본당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주니어 학생이에요. 주니어 아마 갓 올라온 학생들 같아요. 두 명이 막 뛰어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입 조금만 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들이 남 목사님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요. 이렇게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전해주세요. 걔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눈망울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희들이 직접 말씀드려라 하면서 이렇게 데려갔더니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말씀을 이해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 막 난리가 났죠. 말씀을 전하는 그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 같은 게 명설교들 있잖아요. 다 설교를 했는데 정말 이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펑펑 울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께 살겠다. 그 부흥운동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번져나갔잖아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대단해요. 사람들이 그런 감정적인 격동을 일으킬 때 철저하게 살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냐, 아니면 진짜로 컨벌전했냐, 진짜로 회심했냐, 그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생각하는 그 죄의식과 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 이 두 가지 속에서 겪는 그 엄청난 텐션, 그 속에서 막 뒹굴고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있는데 내 모습은 너무 죄인이고, 이 철저한 자각 속에 뒹굴다가 그 뭡니까? 행동의 완전한 변화,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죠. 삶이 완전히 변한 그 증거들, 이 몇 가지를 가지고 딱딱 체크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회심했다.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이모셔널, 이게 필링이야, 그냥. 그랬는데요. 그렇게 기록해 나간 사람 중에 8살짜리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8살짜리가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 죄가 너무 커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자기 죄를 탁 얘기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대단해서 제 모습을 다 인정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8살짜리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동생과 안 뺏고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여러분, 8살짜리 아이가 기록돼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겠죠. 조금 참아주고 긴 호흡으로 노력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 이게 좀 어려울까? 아니야, 이 러직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이 단어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영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반응할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고 품어 안고. 여러분, 그 비전을 지금부터 가지십시오. 맨날 기도할 때 킹카를 주시옵소서, 퀸카를 주시옵소서, 원빈 닮은 애를 주시옵소서. 거울을 보세요, 거울. 그런 기도하지 말고 결혼이 목적인 것처럼 살지 말고 다음 세대를 목적으로 삼으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결혼할 이 사람과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 Next Generation, 그리고 그 다음 Generation. 말씀을 좀 마무리하십시다. 모세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크게 번성한다,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워라, 너희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다음 세대를 꼭 양성해라. 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떤 사람이, 아이 뭐 우리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너무 축복 축복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복이란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제대로 알면 그런 오해가 안 생겨요. 성경에 나오는 복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복의 어원은 엎드림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엎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다 같이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군가가 이 땅에 씨를 뿌려야 돼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누군가는 돌봐야 돼요. 아주 약하게 난 그 씨앗, 그 작은 열매를 돌봐야 돼요. 척박해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크게 이스라엘이 해라,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땅을 갈아엎어라, 씨를 뿌려라, 눈물을 흘려라,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내가 씨 뿌리고 눈물 흘린 그 땅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거기서 거름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국 선한 목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리브가 사모님이 계신데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왜 그토록 많이 울면서 글을 썼는가, 예레미야 애가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죠.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예레미야라는 그 프로펫, 그 선지서 자체도 눈물이에요.
근데 라멘테이션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얼마나 많이 울면서 메시지를 정했으면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있고 라멘테이션이라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 라멘테이션이라는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자기도 울 뿐만 아니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도 울어라, 너도 울어라, 같이 울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 사모님의 메시지를 잠깐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럽지 않은 환경을 열어주는 거가 아니고 내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지를 아이에게 보여줄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요 아직까지 소망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소망이 끊어지면, 사람이 끊어지면 그건 진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지금 모든 보이는 상황은 절망이어서 울라가 아니고 모든 보이는 사망이 절망인데 그 중에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건 다음 세대, 망해가는 나라의 다음 세대, 얘네들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마들에게 울어 울어, 초저녁부터 울어, 눈동자가 쉬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려 계속 울어 계속 울어 계속 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의 생명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 그 아이들 이 전쟁 상황에서 주려 굶며 죽지 않도록 배 좀 채우도록 울며 기도해봐. 그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 땅의 소망이니까, 망한 나라의 소망이 이 아이들이니까 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무너졌다, 한국교회가 어떻다 썩었다 이렇게 하지만요,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눈물 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울며 기도하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여호와의 약속에 의지하여 울며 기도할 뿐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중보하고 울고 계시니까 나도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릴 천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모인 나의 믿음이 없고 나의 완악함과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처한 이 시대 상황이 너무 미안해서, 결국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대 상황 아니겠어요? 그게 너무 미안해서 울게 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 살 수가 없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울고 안 울고는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울고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서 안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바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보이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